몸을만 놀이가 허리를 펴고 이제 쭉쭉 달리면 엄청난 빠르지. 속력이 나오지. 그러면 거기서 개가 이 능력 좋은 개들은 뭐냐면 그 노련한 개들은 눈에 보일 때는 전력 질주를 해. 그러니까 예. 눈에서 밖에 가버리면은 전력 질주 안 해. 많아져요. 후각으로 예. 따라가면서 물 있으면 목무르니까 물 먹고 더우면은 물 찾아가서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예. 가면 또 노련한 놈이 한 명씩 가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또 가다가 이놈이 또 까빠 잊어먹고 또 어디가 있어. 시조에. 그럼 노루는 또 추적해갖고 또 거기서 한번 쫓아놓고 가고 이제 몇번 하면 뒤로는 노루가 근력으로 내려 힘이 없으니까 예. 지쳐갖고. 가면 개도 지치고 노루도 지치고 어느 정도까지 보면은 논두렁 밭두렁을 못 놀아가. 이놈이 가다 형 넘어지고 또 넘어가면 예. 그럼 개들도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지쳐갖고 있을 때 그때서 가갖고 운다고. 계속 우리가 이제 좀 진돗개를 보고 영민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정도로 개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 체형도 그 정도에 갔을 때 체력 소모도 안 되고 예. 후각도 좋아서 그 개는 땅구멍이 몸매가 없고 하니까 발바닥이나 콧댕댕이 혓바닥 이런 데서 예. 예. 열을 발산하니까 가면 혀를 내고 있을 때는 후각 기능이 떨어지니까 입으로 예. 호흡을 하니까 예. 그만큼 후각도 좋아야 되지만 또이 개들이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치타가 불과 지구력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영양들이 남으나 거냐고 안 놔줘요. 다 잡혀 먹어버리지. 네. 아니 치타도 전력 질주를 했을 때는 그 거리가 예. 제한되어 있는가, 제한되죠. 이 혈관이 터져버리니까, 예. 심장이. 그럼, 진돗개들도, 마라톤, 그러할 수 있게, 그 수천 년 동안 진도에서 그렇게 발달된 개니까, 심장이 좋아. 그러니까 그걸 추적도 할수 있는 거고, 예. 예. 또 그런 체형을 갖춰져 갖고 있는 거고. 맞아요. 회복력도 좋아야 되고, 또 주력도 좋아야 되고, 그 주력이 또 지구력으로 또 최대 질주로 오랫동안 장거리를 뛸수 있어야죠. 예. 그런 개들이, 진돗개가 그 보육선법을 만들 때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그가 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진돗개를 애견으로 갖다가 천연기념물을 갖다 애견으로 만드니까 개량이지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그 개량견이지 근데 그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외국에 개량된 개들조차도 이제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 상황이나 용도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원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이 똑같은 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단지 이게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선별도태가 되고 자연에서 적응이 된게 만들어진 개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게 차이만 있지 표준을 제정하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문가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오류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아니, 되네요. 비전문가인 것도 문제인데, 그 예. 사람들이 진돗개를 이해하는 시각이 예. 외국의 애견을 예. 특히 일본, 예. 일본에서 그 그것만 개량돼갖고, 가지고 왔다, 이거죠. 용도를 빼버리고, 예. 그 일본 또 어느 산에서 하던 개를 갖다 개량해갖고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예. 걸, 우리가 똑같이 천연기념물 문화재를 갖다 거기에 맞춰서 개량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고, 뭐 전개가 나오고, 머리가 팔각형이 나오고, 뭐 꼬리가 뭐 말려야 되니 뭐다니, 뭐 깃발 소리가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 그게. 가고 뭐 이제 모리 타메조 교수도 보면은 진 강아지 때는 왔는데 한 생후 한 3개월부터 뭐 꼬리가 지금 말리더라. 하면 나 이제 사람들한테 그 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가면 우리나라 그 보육선법이 제가 할 때는 기가 막힌 게 꼬리가 말린 개가 천연 저 표준 체형이라겠어. 그 아니 꼬리 말린 개가 어떻게 잘 달리냐고. 꼬리는 치 역할을 하면서 하다가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내서 유연성으로 한데도 필요로 하지만은 정지하는 브레이크 역할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허공들은 멀리 가버려도 진돗개는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거고. 하면 진돗개를 지금 이렇게 보면 뭐냐면은 진돗개가 지금은 새끼도 여러 마리 낳는데 가면 자연에서가 뭐냐면은
지가 강아지를 낳아서 어떤 짐승이든지 배불리 키울 수 있는 만큼 막 환경이 정해서. 예. 하면 옛날에는 진돗개가 또 사냥을 하고 먹일 것 없으면 강아지 새끼 많이 안 낳아. 예. 지금은 사료에다가 주인들한테 사랑받고 크니까 요것들이 살만한 게 강아지가 뭐 다섯 년 한 마리 뭐 돼지새끼처럼 막 많이 낳아버려. 예. 이거 이 문제는. 아, 그런데도 지금은 그 개들이 배불리 먹고 커, 강아지들. 예. 강아지 꼬리가 틀어진 게 없어. 그럼 일제시간 3개월 정도 되면은, 개들이. 예. 적은 양의 어미 젖도 있고, 먹는 것도 적은 양밖에 없으니까, 서로 탐을 해, 먹기에. 예. 그러면, 할 때, 왕초가 먹는, 제일 많이 먹어. 예. 그럼 제일 싸는 놈이 먹는 거다. 그러면 개들이, 머리, 목가 이탈하고 등거리 타가 꼬리 털이 제일 길어, 짐승들어. 예. 그럼 개들이 상대편을 위압을 줄 때는 털을 꼬꼬이 세워. 예. 그니까 꼬리에다 힘을 줘. 예. 그니까 꼬리에 힘을 줘갖고 꼬리를 땡긴다고, 이게. 예. 그니까 제일 힘세고 힘있는 놈이 다른 놈들 2번, 3번 이놈들한테 힘을 질서를 잡으려니까 그 짓을 하니까 꼬리가 이렇게 다 돌아가 버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골든 리트리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예, 근데 그 개의 꼬리가, 부리 시작도 이상적인 게 진돗개하고 같고요. 그러니까 꼬리의 길이도 비질까지 진돗개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는, 이 수평이 되는 게 이쁘다고 그러거든요. 견종표준에서도. 근데 이 개들조차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먹이 싸움을 한다든지 경쟁 속에서 살면은 털을 세우니까 꼬리도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철망이 있지 않습니까? 견사망이. 그 옆에 개가 물지 않습니까? 철망 사이. 그러면 물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싸워도 끝나지만 물려가지고 철망에서 땡기면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가 일부러 꼬리를 들어요. 자꾸 저기 물릴까봐. 그러면 진짜로 그 리트리버라는 종은 그것도 견종 표준이 정해지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개라고 하지만 역사가 깊잖아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견종 표준이 딱 일정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개조차도 휘어집니다.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뭐냐면은, 진돗개는 똥구멍이 붉어진 것이 탐내기 좋다고 그러거든. 예, 예. 탐내기 좋을 수밖에 없지. 꼬리를 땡겨버리니까 똥구멍이 붉어지는 맞아, 거예요. 가면 예. 뒷비절. 예. 엉망돼버리는 거지. 예. 이렇게 하니까 뒷다리를 옥붙어. 예, 예. 진도 말로. 그렇죠. 예. 가면 체형도 이렇게 그 달리도 못해 아작아작 땡겨. 네, 네.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면 사냥했던 개들은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냐면, 넘버 투. 예. 탐력이 약해도 안 되지만은, 예. 너무 약한, 그, 꼬리 틀어가 안 돼. 예. 넘버 투여야지. 예. 탐력도 어느 정도 갖추면서 돼 있는 개들. 그건 꼬리도 엄만하고. 예. 하는데, 그럼 지금 세대에서 뭐,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낼 때, 개들, 그 강아지들 다 분리해 놓고, 뛰어놓을 개들 하면서 배불리 먹여 살려봐. 꼬리, 지금은 꼬리 돌아가는 개가 없어, 진돗개가. 예. 지금은 시대가 변해갖고, 지금은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 서열 싸움 외에는 필요가 없거든. 꼬리가 힘줄 일이. 그 먹고, 먹을 게 충분하니까. 예. 그러면 그런 때는, 그걸 갖다가 좋다고 갖다가 꼬리 말린 거지, 진돗개라고 할 때, 그걸 세울 때도, 그런 때는, 지금이야 민주주의 뭐 지방자치대 있고 하니까 뭐다는데 그런 때는 유신 헌법 하에서는 60년대 70년대 이런 때까지는 행정력이 엄청 좋아갖고 예. 그걸 갖다가 진도에서 진도군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관할을 한다. 진도기 예. 관할을 그러면 도에서 안 해갖고, 그럼 축전계장이랑 축전과장 이런 데서 갖고 진도 가끔 한 번씩 와. 가고 진도에서 천연 기념물 지정만 했지, 정부에서 돈 쓸 때도 많고 돈 놓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 네. 1년에 그, 지금같이 좋은, 그, 비싼, 저 충약도 아니고, 싸이싼 거, 그, 제자로 외시마리로 생겼고, 막 이런 봉다리에 든 거. 네. 그거 갖고 다니셔서 조금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고, 저, 본가걸로 예방접종해보면 끝나버릴 정도밖에 돈이 지원이 안 돼.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일본 쪽에서, 저, 지구들이, 뭐, 털로, 색깔도 모색이 흰구, 하얀 백구하고 황구만, 그놈들이 이제, 지정을 해놓고, 그 외에는 다 잡게 적으라고 하니까. 그런 때 내가 지금 63인데, 우리 학교, 중학교 이 진학할 때,
한 반에 한 50%나 지나 그랬을까? 그 나머지는 진학을 못했어. 그냥 중학교도. 하면 중학교들 납부금이, 1기부 납부금이 육성에 비하고 그 수업료하고 나눠지는데, 해갖고, 그거 5천 원이 안 돼. 그런데 그 당시에, 백구, 황구, 외에 개를 키우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만 원이요. 엄청난 벌금이지. 예. 근데 누가 돈도 안 되는 거 그걸 누가 키우냐고. 나는 쭉쭉 다 없애버리지. 어느 정도 집구에서 묶어놓고 못 나가게 해놓고 나는 너네한테 해놨다가 잡아먹어가게 크면 다 잡아먹을 거 없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진도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없어. 진돗개, 황구, 백구 외에는. 하고 꼬리 말린 것이 진돗개라 하는데 진도에서 함께 기가 막힌 것이 육지에는 짜리몽땅한 허리에 꼬리 말린 개가 컸나? 진도에는 그 허리 뚱뚱하고 있는 거 없어. 가면 진도에서 군에서 그런 것이 진도 군에 가면은 그런데 그 농산가에가 지금은 농림 저 뭐시 저저 진돗개 보육자 보육 육성하고 그 개들 과장들과는 그런 때는 농산과에 가면은 저쪽 한쪽 제일 구석지가 진돗개 소장하고 축산계장하고 같이 책상 놔두고 있어. 그 밑에가 직원 둘이 있고 그것밖에 없어. 진돗 그 실태라는 것이 그렇게 도에서 하니까. 누가 감히 가서 거기서 저 도에다가 진돗개 이렇다 얘기 못 해. 그냥 야 이렇게 하면 그 일을 끝나버리지. 행정력이 엄청났지. 그거 독재 시대인데 누가 감히 거기다가 그때 사라진 모습들이 많겠네요. 없어져버렸지 그것이. 하다가 이제 꼬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니트리브도 이 꼬리 털이 많지 않습니까? 장식털이. 어릴 때 장식털을 잘라버리면 가비고니까 더 말려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보육성법의 진돗개는 꼬리가 말린다 했는데 예. 88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니까 유럽에서 대한민국 개고기 먹는 날이었고 뭐 올림픽 참가 한해 만에 하고 뭐그 지랄 떨었잖아. 예. 하긴 이제 정부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거든. 하긴 이제 정부에서도 한 기부에서 주관을 했다고 이제 해. 그냥 갖고 그 속에서 그 육지에서 뭐, 전창수 씨라든가, 저, 뭐냐, 김종호 씨? 그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양반 나라하고, 또, 누구냐, 하고,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도 축전계 이런 사람들하고, 진도를, 와, 이제, 진돗개가 진짜 가면 진돗개 어떤 개냐고, 진도에 처음으로, 이제, 진도 언론들하고, 진도 사람, 간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다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럼 진도에서, 이제, 개는 꼬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게 잘못되어 있다. 꼬리라는 역할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들도 말린 꼬리에 대해서 걔 역할도 모르고 말린 꼬리를 진돗개가 그 표준체에 넣은 거요. 그러니까, 거기 써서, 그럼 진돗개 꼬리 선 것도 무방하다라고 표준체에 넣어줘. 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이제 가면 모색도 풀어라. 모색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뭐, 10년 넘게 이렇게 돈 들여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풀어보면 엉망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어차피, 그거는, 모색도는 없어져 버렸고, 그냥 이건 그냥 투자. 그래서 그것은 유지가 됐어. 자꾸 88년도 봄에, 한강 고수지에서 그때, 이제, 그때는 농수산 부지, 그때, 가고, 뭐, KBS하고, 뭐, 여러 군데에서 해갖고, 진돗개 품평을 열었는데, 그때 한 3만도 났다고, 나왔다고 적어들었냐. 그래. 근데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진도 사람들도 이제, 초빙을 해서 갔었고, 여러 단체들 나오고, 이제, 무엇을 했어, 이제. 그래갖고, 그때 이제, 세미나, 전창수 씨가, 그거는 이제, 세파트 전문가인데, 그 양반은 미국에, 이제 그걸 갔다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이랬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개가 다 못했는데, 나도 거기를 이제 가봤을 때, 내가 느끼기에, 그 돼지 같은 개들이 다 나와갖고 있고,
진도에서 맷두 개들이 초빙돼서 올라와. 응? 보여주려고. 예. 가면 그 육지 개들하고 진도 개 비교할 때 진도 개들은 진짜 말 그대로 비루먼 개야. 예. 허리 찌다가 내갖고 가는 길 안 해갖고. 그거 홈대지, 저거들은. 예. 그 봤을 때. 가면 육지에 있는 건 그 나왔던 개들은, 이제 그, 적대라고 저거들은 하겠지. 가면. 예. 한게 이제 개판이 돼버리는 게 해가 이제 망거든 판에 되니까 해가 이제 질러갈 때 되니까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이제 이래갖고 양반들이 이제 띵깡을 노는 거야. 이 개가 부산에 분평대에서 내가 대상 먹는 게 왜 여기서 예선 탈락을 해야 그 정도 무식한 게 진돗개 천냥기념은 진돗개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네. 이게 저도 이제 개를 많이 키워보니까. 겹게 호개를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똑같은 개인데 운동을 많이 한 개랑 가정집에서 돼지로 키운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그냥 애견으로 좋아서 키운 사람들 이 개를 보면 저희는 운동을 잘하고 관리를 잘했는데 그 사람들 뭐라냐면 개가 왜 이래 불쌍하냐 밥 안 먹인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요. 사실 이 개가 근육이 잘 발달되고 더 건강한 개인데 저 개는 사실은 과체중에 고관절이 망가져가지고 뒤뚱뒤뚱거리고 있는데 그 뒤뚱거리는 건 안 보이고 고관절이 망가진 건 안 보이고 자기는 그 살찐 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 개를 진돗개를 이해하는 것하고 우리가 진도 현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개가 달라. 네. 선생님 모르는데 네. 똑같아. 하뭐 진돗개는 산을 타던 개니까 일제시대 때 그런 때처럼 산을 태우는 개들 보면은 앞이 발달이 돼. 네. 근육이 있는 막 앞다리 있는 막 근육이 막 꽈질 정도로 막 네. 그 태가. 한국 지형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뒷다리는 또 방향을 틀어야 되고. 예. 그럼 뒤에는 홀쩍하고 가면, 그런 개들이 겨울에 산에 가려고 쫙 앞에서 가면, 꼬리 흔들흔들 하면서 보면, 저희들 봤을 때, 그래. 예. 불쌍하지. 예. 뒤에는 살이 없어. 예. 산에서 뛰는 개들이. 예. 아, 우리 사람들한테, 마라톤 선수도 보면, 죽으러 뭐, 불쌍하겠지. 예. 뭐, 배 쏙 들어가고, 그렇죠. 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런 식이지. 가면, 진도 개를, 낙하치면 내가 가면, 저 앞으로 돌아가서, 예. 진돗개를 키우던 사람은 그런 산에 댕기고, 뭐, 천연 기념물로,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네. 등록을 받아줄 때도, 뭐, 짐승을 잡는 개들, 이런 네. 개들을 이제 등록을 받아갖고, 또 일본 놈들이 저기들이 또 천연 기념물로 육지를 반출 못하게 해놓고, 일본 놈들이 또 저기들 일본으로 가져가, 뭘 돈 주고 사갖고, 네. 그 일본 놈들 웃기는 놈들이야, 그럼들. 그렇게 하면서 가면 그런 개들이, 이 개를,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저기들도 그렇게 했으면은, 진돗개를 갖고 와서 연구하, 함께 해방대학이니까 뭐, 그냥, 네. 뭐야, 내버려 됐는데, 그 이후로도, 천연 기념물로 이제 지정됐을, 그 당시에 개를 그 육지로 뭐, 원정도 다니고, 그때 뭐, 놀이 잡아갖고, 뭐, 그렇게 지인들끼리 뭐, 술 한잔하고, 그 활량들이 뭐, 저런 뭐, 했던 그런 사람 개들이 개를 키우는 게, 두 가지야. 일반 진도 국민들은 개 관심 없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강아지 팔아먹고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 그 당시에도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겨울에 농한기 때 경제에 보탬을 대기 위해서 개를 관심도 있고, 그런 사람. 예. 부업이죠, 말하자면. 그럼 또 나머지는 돈도 벌고 즐기는 사람. 예. 이 사람은 좀 부유층 사람들. 예. 그럼 부유층이 있는 사람들은 애들 학교를 전부 다 목포나 육지로 유학을 보내갖고, 그 당시에, 거기서 학교 나와서, 거기서 직장 잡고 살았고, 지금도 고향을 떠벌었고, 감히 이 가난했던 사람들, 후손들은, 가난해서, 농토도 없고, 그냥 부쳐 먹을 것도 이렇게 육지에 공장으로, 그런 데로 떠나고, 하면, 예.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맥이 끊겨버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 엽청이 들어와갖고 있으면서, 엽청으로 갔다, 온 산에 있는 짐승이란 짐승을 다 잡아버려갖고, 예. 70년, 73년도에 정부에서 엽총을 전부 다 걷어들여버렸을 때, 네. 침승이 없어갖고, 각기 진도에서 맥이 끊긴 것이 그런 거 하면, 그런 후손들이 진도를 떠났던 것도 있지만, 산에 짐승이 없어갖고, 진도 개 역할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개를 배울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진도에서 그냥 그 천연 개념을 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가, 70년도 후반, 요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진도에도, 그 전에는 또, 산이, 뗄 값단 말이야. 온 산이 이제, 불교수가 되는 거지. 하여튼, 뭐,
풀, 산에 있는 풀은까지도 다 전부 다 비어다가 그 아궁이에 겨울에 불태우고 했어야 되니까. 그래야 70년도 후반 되면서 80년도 초까지 이런 때 보면 진도에도 연탄이 보급이 되면서 네.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연탄 보일러를 놓고 하면서 산에서 땔감을 안 하니까 산이 우거져. 잡목도 우거지고 그러면서 짐승들도 고란이나 이런 게 쫙 깊은 데가 있다. 그 숫자가 늘어났고 있는 농가들 근처까지 내려와. 네. 그러면 농작물 피해도 생기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진도에 젊은 사람들이 그때 30대 초반 후 20대 후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저걸 옛날에 진도끼로 잡았다는데 우리도 한번 잡아보자. 그래갖고 그런 붕처럼 일어나 진도에. 간 진도 입에 그 당시에 누구누구나 이름을 내가 하기는 그러는데 네. 그런 그때 그 사람들이 개를 진돗개를 길러갖고 사냥한다고 개 모가지 줄매갖고 돌아다녀 가면 그 사람들도 이런 전문가들한테 그런 때 이제 할 때는 뭐 많이 돌아가셔버렸기도 했지만은 또 누가 있는 어디 있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우리 집은 이제 불락이 이제 아버지한테 타야지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테니까 댕기했었는데 보면은 개를 제대로 그런 게 옛날부터 관계